오늘 아침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4장의 헤롯의 죽음, 그 다음 5천명을 먹이신 거, 그 다음에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헤롯을 보면요, 헤롯의 지나친 약속, 춤을 추어 기쁘게 하니까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무리하고 지나친 약속은 해가 된다, 헌맹세를 하게 된 거죠. 그 다음 자녀를 악의 도구, 죄의 도구로 만들었죠. 이건 더 나쁜 엄마예요. 자녀는 좋은 일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애들이 그 뭐 말하는 거, 식사하는 거, 잠자는 거, 용돈 쓰는 거, 경건 생활하는 거, 뭐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되고 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말로는 어렵지요. 가까운 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게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된다, 그러면 믿는 게 좋구나, 나도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말로 잘 믿으라 해서 되기도 힘들고, 교회만 다닌다 해서 저절로 믿음 좋아지기도 힘든 겁니다. 저는 오늘 헤롯은 다 가졌는데 그 여자도 미모도 있고 뭐 대단하죠. 그런데 진짜 좋은 것은 없다, 겉만 가졌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현대인들 뭘 막 가지려고만 그러지, 진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세례요한의 죽음, 어디 억울하지요. 너무 이른 나이에, 그러나 선지자로서 할 일은 다 했고, 하나님의 사명, 그리스도가 오신 길을 바로 앞에서 예언하고 준비했다. 사명 감당했으면 뭐 죽는다 해도 그렇게 억울할 것도 없고, 오래오래 산다 해서 꼭 잘 죽을 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 그걸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마지막 눈 감는 그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고요. 13절 이하는 예수님이 빈들로 가시죠. 광야란 말입니다. 많은 무리가 와서 이렇게 있는데 먹을 것이 없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당장 급한 것이 음식이죠. 그래서 14절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는 거죠.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들은 기본이 환자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허준이 선생 유이태가 얼마나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긍휼이 없는 자는 의원이 아니다. 요즘 의사들은 돈을 너무 밝힌 것 같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돈을 버는 도구로 생각하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더 와서 돈을 더 벌려고 생각하고,
긍휼이 없는 게, 이 인성이 없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근본인데, 그런 의사되는 교육에서 그게 좀 소홀히 하지 않느냐. 의사만 그러겠어요? 엄마도 긍휼이 없으면 안 되죠. 어린 애를 보는 부모일수록. 따뜻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으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말 못하는 아이가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상담하는 분이든 교사든지 교회 사역자든지 똑같습니다. 긍휼이 없이는 상처만 주고 마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정말 복된 심성이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 자꾸 불평하고 안 좋게 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살벌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긍휼이 많으셨다. 불쌍히 여겼다. 품는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성경에 주님이 내 죄를 용서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까. 불쌍히 여기셨으니까. 그 은혜와 사랑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지요. 그래서 주의 은총을 입었고 긍휼하신 주님을 본받아야 되겠고 늘 기도하신 분들은 근본을 구해야 돼요. 생명의 성령, 사랑의 은사, 긍휼하고 긍휼한 마음, 온유한 마음, 얼마나 그 사람됨이 귀합니까? 자, 그 예수님이 우선 식사, 그 많은 사람들 빈들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길이 없지요. 그래서 15절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좀 사먹든지 얻어먹든지 구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 날도 저물었지, 때는 광야지, 뭐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명한 예수님께서는 16절,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그래요. 너희가 물 것을 주어라. 이 말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돼요. 제자들에게 네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은 그렇게 나누고 주고 베풀고 축복하고 살기를 원하시죠. 너희가 주어라. 주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죠. 주면은 하늘에서 더 귀한 것을 더 풍성하게 내려주시죠. 그래서 항상 주면서 베풀면서 흐뭇해하면서 보람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주어라 반대는 뭐지요? 받으려고만 그러죠. 나한테 안 주나? 왜 안 줄까? 자꾸 기대를 하는 거죠. 남편이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주지? 아내는 왜 안 줄까? 뺏으려고만 그러죠. 자식은 왜 안 해주지? 부모는 왜 안 해주지? 받으려고 그러나 말이야. 예수 제자는 네가 주어라 그래요. 주면서 사는 게 풍성해지는 삶이죠. 평생 베풀고 살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말 대접이라도 따뜻한 마음이라도 궁핍한 영혼은 자꾸 뭐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받아야 사니까. 그러나 풍성한 영혼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고 싶은 마음, 마음이라도 그래야 되지. 그저 남편에게 물 한 잔 대접하고 차 한 잔 대접하고 주고 싶어.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평생 영생의 양식을 주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하는 사람, 음식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복음 증거가 그렇게 축복되는 겁니다. 자, 17절. 제자들이 가졌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입니다.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왔죠. 이걸 한문으로 오병이어라고 그래요. 자, 근데 그걸 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 17절에 그래, 18절에 그러시죠. 가져오라. 19절에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주었는데 막 불어났다. 이건 도저히 이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설명도 못 해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이미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 광야 길을 갈 때, 거기는 볼 것이 없잖아요, 정말. 하늘에서 만나를 계속 내렸다.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생명의 양식을 빛처럼 내려주셨다. 은혜지요. 아니,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지요. 내가 곡식을 만들고 인간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요한복음 6장의 생명의 양식으로 해석을 또 하셨어요. 이 떡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내게 오면, 나를 먹으면, 나를 믿고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다. 그는 굶주리고 목마르지 않을 거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한 영혼이 된다. 아까 말했지요. 굶주린 영혼, 궁핍한 영혼,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목마르고 뭔가 행복이 안 되고 뭔가 막 찾아 헤매는 거지. 세상은 있어도 그것은 소금물처럼 먹어도 먹어도 더 목마른 거. 지금 있는 사람이 더 욕심부려요. 그러나 같지요. 있는 사람이 더 욕심부리고 더 불리려고 그러고 더 투자를 절차고 정신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욕심으로 그냥 덜 차있는 거지. 만족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긍휼도 없고 좋은 것이 없어요. 오늘 하늘 양식, 하늘에서 내진 만나, 우리 예수님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경제 문제, 문제가 있으면 주님 손에 드려야 돼요. 주님 손에 들려지면 축복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이 누구냐가 답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신성이 육체 충만히 계신 분, 하나님이 되신 분, 구원자가 되신 분, 이
땅을 만드신 그분.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19절에 제자들에게 나누라 그랬죠. 무리에게 전해라. 제자들은 막 기쁨으로 바구니에 담고 막 날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나누어 주고 준다는 게 기쁜 걸 아닌가요?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고 예수님의 은혜, 능력, 구원, 증가라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남았어요. 남았단 말은 먹고 배부르고 충분했다고 말해요. 주님의 주신 은혜는 너무도 언제나 충만하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호두꺼내기로 보내시는데 예수님은 23절 기도하시려고 따로 산에 올라가서 혼자 계셨다. 기도하신 모습. 산에서 홀로. 그리고 제자들의 배는 가다가 풍파를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 22절 묵상할 때 23절 기도하러 땅에 산에 올라가시니라. 혼자 계시더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인데 나는 왜 그게 잘 안 될까?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혼자 있으면 답답하고 복 있는 신앙은 나하고 주님과 단 둘이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요. 둘이만 있고 싶어요. 둘이 만나는 게 그렇게 좋아. 보는 것도 좋아. 주님 진짜 사랑하고요. 주님 모시고요. 아무도 없는 데 혼자 주님과 단둘이 사귀고 말씀하고 지혜를 구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좋은 겁니다. 이런 찬양 있지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좋은 찬양이에요. 기도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고 그래야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하여간 현실에서는 바람이 있고 문제가 있고 물결이 있고 야단이 있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셨다. 25절. 제자들이 놀라지면 유령인가 귀신인가 야단하지 않습니까? 27절 예수님이 놀래는 그들,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무리를 걸어간 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안 되는 일이지. 설명할 수가 없지.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는 신성을 가진 분. 그는 세상을 만드신 분, 세상을 이기신 분, 유일하신 분이시죠. 그가 인간을 구원하고 도와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이다. 그 말. 똑같은 사람으로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물에 가면 빠져야지. 뭐 유령이 간데 물에 안 빠냐 이렇게 나오는 거.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예수님께 경배해야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31절 베드로가 또 있죠.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했느냐? 예수님 바라보할 때는 믿음 있고 무리를 걸어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보고 사람 보고 물결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그게 빠져들어가는 거죠. 오늘 31절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주님의 한 말씀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닌 거. 너 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냐?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왜 그렇게 고민하냐? 예수님은 풍파보다도 믿음이 적은 자예요. 예수님 더 바라봐야, 더 묵상해야, 더 기도해야, 예수로 충만해야, 성령으로 충만해, 믿음으로 충만해. 중요한 겁니다. 32절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언제나 평화가 찾아오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절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왜 절합니까? 그분이 누구시건데. 절하단 말이 예배란 말이에요. 경배. 왜 예배드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 구원자시니까. 또 인간의 머리는 이상, 예배드리고도 지가 의심해. 내가 왜 예배드리냐? 내가 뭐 한다고 여기 나와서 정성을 바치냐? 내가 왜 헌금을 바쳐야 되냐? 별 생각을 또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경배해야죠. 머리를 조아리고 그러죠. 나를 다 드리고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하고 큰절한다는 말은 자기를 나 굴복시키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면,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렸다면 다른 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지금도 영원히 경제 문제도 먹고 사는 문제도 풍랑 문제도 그래서 우리 예배는 33절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십니다. 오늘 아침 마태복음 통해서 예수님 더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닮아가고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평화, 왜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이것저것 고민하고 막 갈등하고 조금 사람이 이러면 또 자식이 좀 그러면 또 속상해하고 너무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 사람 정신병 걸립니다. 그러면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봤어요. 다 발 앞에 내려놓고 엎드리고 경배하세요. 그리고 주님 손 아래 나를 다 드리십시오. 주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뭐 건교란 한가 그 껍데기만 보고 불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13장에 그랬지요. 짓뿌리는 비유, 결론이 뭡니까? 추수지요. 심판이죠. 아버지 앞에 추수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인생 결론입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나라에 칭찬과 상급 받는 거 인생 결론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초점을 더 맞추시고 주님을 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더 생각하고 더 묵상하고 더 사모하고 예수님 기도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려보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마태복음 통해서 주님도 가까워지고 주님도 많이 생각하고 더 흠모하고 주님 가까이 아니 주님 닮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주의 마음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너희가 모을 것을 주어라.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 도구가 되고 축복의 도구되는 저희들의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주님 모실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풍파가 그치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주님께 엎드리고 절하며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결론이 거기서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전부요. 하나님이시오. 구원자시오.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사명, 주님이 기뻐하는 일, 주님의 도구, 축복을 전하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받는 저희 되기를 기도합니다. 헛된 걱정, 고민 다 내놓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벽기도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 정성 이들의 기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휴가철에 우리 온 교인들 건강 지켜주시고 휴가 가는데 하나님 신원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 그들의 믿음도 지켜주옵소서. 예수를 생명 양식으로 삼고 주님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